시키라 패밀리의 지니엘 양입니다. 와우, 시키라 가족들한테 인사 좀 부탁드려요. 네, 시키라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니엘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니엘이 네. 그 한국 활동하기 전에 일본에서 활동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쵸, 그쵸. 진짜 일본어 실력이 수준급이라서. 아, 맞아요, 맞아요. 오늘, 예, 많이 오셨죠? 여기 일본 팬분들 많이 오셨거든요. 아, 정말요? 미시가 좀 불러주세요. 미나상! 니혼노 미나상! 니혼노 미나상! 아, 그리고, 건방아! 좀 유르시즈! 아, 좀 일본 예. 팬분들에게 인사 좀 부탁드려요. 네, こうやって出会って本当に嬉しいですね. 아, これからジュニエルたくさん応援してください. 아, 그래요. 귀여워요. 그래요. 앞으로 많이 응원해 달라고 주니엘 많이 응원해 달라고 그러셨습니다. 성민 씨랑 둘이서 이 정도는 뭐 다들 한다 다. 성민 씨. 네. 주니엘하고 하면 일본어 배틀 한번 가볼까요? 아니 뭐 일본어 배틀이에요. 나는 일본에서 살지도 않았는데. 주니엘이 한번 치고 들어가 주네요. 성민사. 하이. 도대체 できますか? 일본어. 일본어. 아. 3개월간 ぐらい 일본어 勉強しました. 진짜입니다. 진짜? 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그럼. 아, 진짜 우리 슈키라 패밀리라고 해도 제 과언이 아닐 정도로 주니엘 양이 우리 힐링 카페에서 예, 예. 많이 오셨었죠. 네, 고정으로. 그렇죠, 그렇죠. 네, 너무 잠깐 했으면 아쉬워요. 그죠. 네. 주니엘 왜 이렇게 키가 크죠? 네? 아니, 지금 무지개차 앞에 오신 분들만 볼 수 있어요. 예. 네, 너무 춥죠, 근데 오늘. 아니, 너무 추워요. 예, 아니, 저는 자체적. 아, 내려오세요. 왜 그러세요? 그래요. 아, 근데 네, 진짜 네. 좋았던 곡들 많았죠, 여러분. 뭐, 그, 오래된 노래도 있었고요. 오, 오래된 노래. 페퍼톤스의 공원 여행도 있었고 예예 예. 엄브렐라도 있었고 네. 맞아요 우리 예. 너무 좋았어요. 혹시 한 곡? 그 중에 한 곡? 네. 저 그러면 오래된 노래 오래된 노래 오래된 테이프 속에 그때의 내가 참 부러워서 그리워 그저 하염없이 이 노래 듣고만 있게 돼 바보처럼 이야 너무 좋다. 네, 네 오랜만에 감사합니다. 들었는데도 이렇게 힐링이 되네요. 네, 힐링 우리 네. 오세요 힐링 카페. 저 불러주세요. 진짜? 저, 네 완전 가고 싶어요. 그렇죠. 네, 그립죠 그 자리. 오빠랑 아 뭐. 맞아요. 그래 여러분 원하시면 주니엘 한번 또 모시겠습니다. 이제 2012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네네. 예 2012년 어떻게 보낸 것 같아요? 2012년은 저한테 되게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데뷔도 했고 네. 힐링 카페도 이렇게 했고 네, 예. 네 제가 정말 제 꿈이었던 페퍼턴스 선배님들의 합동 무대도 했고요. 네, 참 여러 가지 꿈들이 많이 이루어진 해였어요. 그 OST도 대박이 났잖아요. 그렇죠. 네, 삽입곡으로 네. 신사의 품격 예예 일라일라